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요즘 모두가 우리 축구 얘기입니다만은 이 와중에 6.13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 역시 돈이 판을 치는 금권선거로 얼룩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말에 실시될 대선까지 감안하면 올해도 정치판에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뿌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돈 먹는 하마라는 우리 정치 현실, 과연 고칠 수는 없는 것인가? PD 수첩이 500회를 맞아 진단하는 두 번째 순서로 오늘은 우리 정치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지,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정치 자금의 조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패의 악순환이라는 검은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김환균, 김현철 PD가 취재했습니다. 연이은 게이트 정국의 결정타를 날리면서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최규선. 그가 남긴 육성 녹음은 정치와 기업의 관계에 관해 또 하나의 의혹을 던졌습니다. 그때 김우중 회장으로부터 서울에 나온다는 알알레드 왕자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대통령께 당선자께 보고했더니 대통령께서는 규선이 대우를 도와줘서 내 대통령 당선되는데 큰 힘을 발휘했네. 그리고 김우중 씨 같은 사람 없네. 저는 대통령 당선자의 그 말을 듣고 아 대우를 미라겠구나. 그래가지고 알알레드 왕자가 대우에 당시 환율이 1,800원일 때 1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2,500억을 투자했고. 대우로부터 거액의 정치 자금이 제공됐다는 폭로가 또 있었습니다. 88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 총재에게 상자에 담긴 거액의 현금을 바로 자신의 아파트에서 전달했다고 박정훈 전 국회의원의 부인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거는 쾌쾌한 이상 야릇한 냄새가 진동해요. 많이 나요. 많이 나고 머리가 아파요. 굉장히 머리가 아팠어요. 당시 대우그룹의 이사였던 박 전 의원을 통해 김우중 회장의 돈이 DJ 측에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부인의 발언 이후 박 전 의원은 반박 성명서를 냈을 뿐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박 전 의원이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야당들은 이 정치 자금이 이 자금을 만드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고 그래서 여당에 들어가는 일부가 야당 쪽에도 갔던 거예요. 그게 오래된 관행이었죠. 극히 작은 액수가 갔고 그랬죠 뭐.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우에서 김우중 회장이 이 지금 대통령한테 보내는 자금을 그 이제 저를 통해서 또 저도 제 처가 김홍일을 통해서 전달해줬다는 그게 이제 핵심인데 한 3억짜리 뭉치 2억이나 3억짜리 뭉치가 3번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80년대에는 재벌이 정치자금을 헌납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88년 열렸던 국회 청문회에 제일 먼저 불려나와야 했던 이들도 정주영 회장을 비롯한 제게 내로라 하는 기업이 늘었습니다.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 권력 형 비리 조사 특별위원회의 자금 조성 관련 비리 조사 공청회의 포문을 연 것은 이른바 일회 비리.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웅산 테러 유자녀 장학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일회 재단을 통해 재벌들로부터 거둬들인 정치 자금 때문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제의는 우리가 내서 협력해 보자 하는 것은 100억을 모을 때까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200억, 300억, 500억, 600억으로 발전되면서 다 신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1차는 날아갈 듯이 냈고 2차는 이치가 맞으니까 협력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냈다 보고 그다음에는 그렇게 내라고 하니까 그저 내는 게 편안하게 산다는 생각으로 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거둬들인 통치 자금은 9,500억 원. 노태우 정권 역시 3천억 원을 헌납받았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규모의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벌들 역시 기업 활동에 있어 각종 편법을 동원해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나라 그 특정 해운회사의 경우에도 그게 이제 실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해운회사의 경우에 이제 운임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 운임이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이다. 그런데 그 비용 관련 철 이 증빙 서류를 이제 150만 불이나 200만 불을 지불한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제 50만 불 또는 100만 불 그 초과 상당의 그거를 이제
비자금으로 삼는 거죠.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규모를 부풀려 그 차액을 빼돌리기도 합니다. 분당 파크뷰 역시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 사건입니다. 모델하우스 건축비를 과다하게 책정을 한다거나 아파트 설계비를 과다하게 산정을 한다거나 분양대행 수수료를 부풀린다거나 이런 수법과 마찬가지로 분양대행사에 인건비를 불려서 접대비라든가 정치권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이 건설회사들이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기업의 접대비와 기밀비 역시 비자금 조성의 중요한 루트였습니다. 특히 접대비의 10%가 허용되는 기밀비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어 손쉽게 비자금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대정치권 로비를 위한 불확실성의 제거의 자금이라는 것은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정부 관계 이 비용이 많이 드는데 미리 좀 이렇게 소위 손을 써놓으면은 대정부 관계 대정치권 관계에서 상당히 비용이 절약이 되니까 비용 절약성 요인 그리고 이제 일종의 보험이라고 봐도 될 것이고요.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재판정에서 내가 돈을 안 받으니 기업인들이 불안해서 뭐 할 수 없이 받았노라는 얘기가 나온 게 결코 우스갯소리가 아니었고 그게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 간의 현실적 관계라는 거죠. 오공청문회 후 4년이 지난 1992년 정주영 회장은 일생일대의 실험을 단행합니다. 통일국민당을 창당하고 본격적으로 정치 일선에 나선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전두환이나 노태우 씨가 돈을 갖다가 이제 얼마를 달라 이제 그 후에 가서 이제 자기가 그래야 했어요. 그 전에 대통령 출마하기 전에 어떻게 이런 걸 정치한다고 그래서 무슨 뭐 청와대에다가 뭐 돈을 얼마를 주고 무슨 뭐 어쩌고 뭐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말이야.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 전에도. 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정치가 이래서 무슨 정치인다. 무슨. 총선을 단 50여일 남겨두고 시작한 모험이었지만 정주영 회장의 통일국민당은 단번에 32명의 국회의석을 확보하고 원내 교섭단체를 등록하는 데도 성공합니다. 내친김의 정주영 회장은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합니다. 김영삼 씨는 이 얘기를 듣더니 안 된다. 그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물론 김영삼 씨 머리가 좀 안 됩니다. 아니까 그걸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경제 대통령 정주영. 그것은 확실히 기존 정치계를 뒤흔드는 충격이었습니다. 정치권만이 아니었습니다. 재계, 특히 경쟁 업종이 많은 대우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하고 대우하고는요. 모든 업종이 경쟁입니다. 건설, 해외 건설이 그렇죠. 조선이 그렇죠. 자동차가 그렇죠. 중공업 그렇죠. 전부 이 경쟁인데 그 당시 이 정주영 회장이 정계에 뛰어들어가지고 33명인가 국회를 만들어서 교섭단체를 훨씬 넘는 정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상당히 작용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이 현대가 저렇게 정치 세력화가 되고 정당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김우중 회장 입장에서는 자기 보호를 위해서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도 국회에 좀 진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한 대기업에 근무했던 사원의 수기를 보면 다른 재벌들 역시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92년 대선을 현대와 나머지 재벌들의 싸움으로 보고 정주영 회장을 막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동원해서 특정 후보를 적극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92년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지역 감정이 공고했으며 각 정당은 공천 헌금을 통해 정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대우의 정치인 만들기가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당시에 전국구는 그 헌금을 냈습니다. 전국 헌금. 그래서 저도 대우에서 김우중 회장한테 일정 부분을 헌금을 얻어다가 당에다 갖다가 헌금으로 내놓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 거죠. 예. 얼마였습니까? 그때 20억을 냈습니다. 20억. 예. 예. 박 전 의원은 14대 15대에 걸쳐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대우가 만든 국회의원은 그 외에도 여럿 있습니다. 그중 대우그룹의 사장이었던 이재명 전 의원. 그 역시 총선을 앞두고 대우로부터 선거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야 돈 받았다고 불구도 기도했는데 받은 거죠. 안 받았으면 왜 검찰에 끌려가 조사하겠어. 어려울 텐데 뭐 어떻게 이게 들어있지. 딴 데 가서 뭐 손 벌리고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도와줬으니까 뭐 열심히 하라고. 근데 전통에서 보내줄게.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지. 고맙다고 받았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부평 지역구에 도전한 15대 때는 회사 측이 아예 직원들과 가족들을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시켰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대상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저도 그 대상 중에 한 사람이고 개인적 취지나 뭐 정당에 대한 취지가 아니라 회사가 나가서 좀 도와줘라 라고 하니까 일단 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나간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냥 뭐 출근하지 말고 일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래도 출근한 걸로 다 인정해주고 뭐 월급대로 다 주고 그것도 직원 홍보사설단이라고 있어요. 직원 가족들로 구성된 그 홍보사설단은 전원이 그 이재명 씨 그 선거운동에 투입이 돼서 선거운동하고 직원들 한 300명 정도 또 나가서 하게 되고 정치 경험이 전혀 없던 그가 금패지를 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대우의 전폭적인 지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직원들이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 한 30억 들어갔다, 50억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선거가 끝나고는 뭐 100억을 뿌렸다는 말도 있었고요. 회사에서. 그 이재명의 정치인을 한 명 만들기 위해서 그 회사가 어마어마한 자금을 지원했다는 건 사실 뭐 그때 당시에 우리 부평 공장의 직원만 해도 15,000명 가까이 됐는데 그 직원들에게 거의 뭐 향응을 안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김우중 회장님이 비교적 사람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나는 그 일환으로 나한테도 투자를 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뒤에 나로 하여금 무슨 대가를 받는다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대우의 울타리가 돼주면은 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기자가 아니라 쇼킹하는 거지. 그 사람 총재니까 아주 영향력을 사는 거지. 그 투자라고 생각해? 그 사람 이미 총재가 돼 있고 야당 총재든 여당 총재든 뭐가 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얘기를 하지. 예를 들어서 야당 총재나 여당 총재한테 돈을 갖다 줄 거 없을 거라도 식당에서 만나면 쫓아가서 인사하는 게 너무 존경해서 그런다고 생각해요. 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문학적인 정치 자금은 결국 그만큼의 이권과 특혜로 연결되고 결국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은 기업들이 건전한 기업 활동보다는 정치 자금을 통해서 특혜를 챙기려는 데서 비롯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한균 PD, 결국 이런 기업의 부실은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보 사태나 대우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 자금과 이권의 악순환은 기업의 부실로 이어지고 그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대다수 국민들이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실업 등을 겪으며 수백 배, 수천 배 이르는 경제적 비용을 치러왔습니다. 결국 정치 자금은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로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입니다. 네, 김현철 PD. 그런데 도대체 정치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겁니까? 일부에서도 살펴봤듯이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역시 선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당의 경우 선거뿐 아니라 정당 조직을 유지하는 데만도 연간 1,000억 원대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특히 지구당을 공중전화라고 하는데 돈을 넣으면 작동하고 돈이 떨어지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취재해봤습니다. 현재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부겸 의원의 승용차입니다. 원래 국회의원에게는 국가가 4급 보좌관직을 비롯 6명의 보조직원을 지원해주는데 그중에는 7급 운전기사도 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고 다닙니다. 뭐 예를 들면 제 경우에는 제가 지금 운전기사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한다고요. 뭐 왜 옆에서 일부러 쇼하는 게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건 속 모르시는 분 이야기고 그 한 사람의 인건비라도 줄여야 지구당 운영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도대체 지구당 운영에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일까? 이곳이 지난 4월 한나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를 했던 김부겸 의원의 지구당 사무실. 일반 가정집을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구당 사무실로 가정집을 임대한 데는 역시 경제적인 이유가 컸다고 합니다. 김 의원의 지구당 사무실 상근 직원은 3명, 사무국장, 비서관, 서무 여직원. 정말 최소한의 인원이라는 이들의 인건비만 해도 월 300만 원 정도. 네, 그리고 3층하고 4층인데 예. 지금 이제 월 60만 원 사월세 살고 있어요. 사월세. 여기 이제 방이 전세가 아니고? 네, 사월세예요. 여기 좀 약간의 늘 정액적인 홍보비가 들어갑니다. 그 네. 비용이 제가 한 천만 원을 약간 더 쓰는데 그 정도가 아마 제일 가난한 국회의원이 쓰는 수준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허인애 아저씨, 허인애입니다. 민주당 원외 지구당 안녕하세요. 위원장으로 아이고. 활동하고 있는 허인애 씨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애쓰는 녹색. 막걸리 사러 오셨어요? 막걸리하고. 뭐하고? 네? 막걸리 도토리묵. 막걸리하고. 다음에 도토리묵 만 원, 국수 열 그릇. 386 세대의 대표주자로 알려진 그는 16대 총선에 이어 지난 재보궐선거까지 두 차례 낙선, 차기를 위해 지구당 중심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네. 지역민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열리는 웬만한 행사들은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답심이 초등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제일 작은 거. 그런데 사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다 돈이라는 것입니다. 네. 다 해서 오늘 바자회에 오셔서 얼마 쓰신 거예요? 한 9만 원 정도 쓴다. 9만 원 정도요? 네. 허인애 위원장은 얼마 전 차를 승용차에서 LPG차로 바꿨습니다. 역시 기름값 때문이었습니다. 일반 승용차로 다니니까 하루에 기름값이 근한 3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한 달이면? 한... 예, 돈 10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거 차를 바꿨어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잠깐 얼굴이라도 내비쳐야 하는 것이 하루에도 4~5 군데. 주말이면 거르지 않고 결혼식장도 한두 곳은 들러야 합니다. 하지만 좋은 일에 빈손으로 찾아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수익금 대신에 일본으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이거 안녕하십니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약속하게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요즘은 한 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보통 한 두세 건 정도 해서 한 주일이면 보통 한 다섯 번, 한 달이면 한 20여 회 이상 되는 거죠. 허 위원장이 결혼식에 들고 갔던 것은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라는 의미에서 14,000원짜리 앨범. 인사를 챙겨야 할 때가 어디 결혼식뿐일까. 개업식을 위해서는 13,000원짜리 시계. 장례식장에 보낼 화환을 대신할 조향 세트도 따로 주문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98년부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내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단 15,000원 이하의 기념품을 주는 것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결혼식, 장례식들을 모두 챙기다 보면 여기에도 결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조사비로 예. 들어가는 예. 요 기념품비가 예. 한 150만 원 정도. 예. 저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당원이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우리 옆집에서 오늘 결혼식을 하니까 예를 들면 기념 앨범을 보내라든가 또 우리 이웃에서 누가 지금 상을 당했으니까 조화를 보내라든가 뭐 이런 것들만 해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유권자들이 공정히 판단을 해준다면 누가 하겠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당장 금방지다. 지역구 관리가 소홀하다. 국회의원이 되더니 금방 저 말하자면 목에 힘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 정치 돈도 꽤 되고 TV 같은 데 많이 나오고 신문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많이 알아요. 그러면 식당 같은 예 고급 식당은 이제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가령 설렁탕 집 가서 설렁탕 먹을 때 옆에 아주 친절하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올 때 그거 혼자 나오기가 좀 미안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개 그 2만 원, 3만 원 이런 보면서 내주는 거 아닙니까? 정치 일선에 자리 잡고 있는 지구당. 그 지구당을 정치인들은 돈 먹는 하마라고 부릅니다. 오고 가는 당원들이 한 달간 마시는 생수는 10통, 커피며 찻값만도 20만 원 정도가 들고 조직 관리에 가장 중요한 전화는 평균 5대를 쓰는데 한 달 평균 전화비가 100만 원 정도.
여기에다가 지구당 위원장이 사람들을 만나서 쓰는 활동비가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40평짜리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가 230만 원. 여기에 당원들에게 간식거리로 제공하는 사탕값 역시 만만치 않게 소용됩니다. 오시는 분들 차, 사탕, 저 사탕값이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사탕값이. 그래요? 네. 근데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20만 원 들어요. 사탕값이.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 운영하는 거는 하여튼 문 열었다면 돈이고 뭐 사무실에 사람 있으면 돈이고 다 돈입니다. 생으로 닭을 내야 되잖아요. 월 1000만 원 이상씩을 동원해야 되는데 이 젊은 나이에 월 10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하여튼 하루하루가 참 힘들고 정당 활동 이외에 많은 시간들을 결국 그때는 전액을 후원회에 의지해야 되니까 그때는 지역봉사활동보다는 정치 자금 조달을 위한 선후배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써야 됐었죠. 돈이 없으면 정치가 안 돼. 그 당시로는 그랬죠.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인 허인회 씨가 진수연 씨의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치권이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허인회 씨의 경우 진 씨의 돈 5천만 원을 대가성 없이 영수증 처리를 하고 받은 것이 밝혀지면서 결국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정치 자금에 관한 한 그 역시 교도소 담장이를 걷는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담이 되죠. 당연히 어떤 형태든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인간적으로 신세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을 수 없을 수 없습니다. 그 이전부터나 여러 가지의 인간관계들이 저하고 충분히 돼 있고 그런 정치 자금을 저에게 저랑 직접적인 인간관계로 해서 직접 전달이 됐다면 아마 저도 불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외면하기 어려울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후원해도 돈 받기가 무서워졌어요. 예, 그러면 그 정치인들이 현실적으로 정치 자금은 들어가는데 적든 많든 그건 어떻게 할 거냐. 또 지금 굉장히 자금을 많이 정치인들이 쓰고 걷는지 아시는데요. 후원하면 돈이 얼마 안 들어옵니다, 지금. 국회의원의 세비는 뭐 많아봐야 한 달에 5,600만 원 정도인데 무슨 수로 그걸 유지하겠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만 국회의원이 되면 되겠죠. 근데 돈 많은 분들만 국회의원이 돼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서민들이나 이쪽은 쳐다보지 않는 그런 입법 활동이 되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지구당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유럽에서도 정당 중심의 정치가 가장 잘 자리를 잡고 있다는 독일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베를린 주의회입니다. 경제분과위원회에서 회사 합병에 관한 입법안을 놓고 회의가 한창입니다.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고 있는 34살의 다니엘 부코츠 씨. 그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노동자들의 정당이면서 현재 집권을 하고 있기도 한 사회민주당 소속 베를린 주 의원입니다. 자전거에서 내린 부코츠 씨가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그는 승용차가 없습니다. Limousine oder im Taxi oder sonst irgendwie, sondern normalerweise mit ganz normalen Verkehrsmitteln. Denn ich denke, ich bin von den normalen Bürgerinnen und Bürgern gewählt, möchte sie auch vertreten und wenn ich hier bin, bekomme ich auch die normalen Lebensumstände von normalen Menschen mit. Und das, denke ich, sollte auch der Anspruch eines Volksvertreters sein. 도착한 곳은 베를린주 슈판다우시의 부콜츠 씨의 지구당 사무실입니다. 3평 남짓 협소해 보이는 공간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무실은 다니엘 부코츠 씨 외에 5명의 주 의원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 의회 의원은 지구당 위원장을 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역구별로 당원들의 대표가 지구당을 운영하고 후보들을 선출, 주의회, 연방의회 등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슐츠 씨는 올 9월에 있을 연방의회 의원으로 출마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피엄드라이시 씨요. 이분도 34세.
정말 젊다고. 아, Sie sehen auch sehr jung aus. Das haben wir auch schon mal gesagt. Ich nehme das mal als Kompliment, aber aber die Politiker sollen ja auch seriös sein und deswegen. Und wir wollen halt auch frischen Wind und frische Kraft reinbringen ins Parlament. 우리는 ja, 우리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신선한 바람, 신선한 그런 분위기를 의회에다 불어넣으려고 한다. 하려. 오후가 되면 의원들은 일상적으로 거리로 나가서 주민들을 만납니다. 정당의 새로운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정도가 지구당에서 의원들이 하는 활동의 대부분. 정당 간의 명확한 정책 차이로 인해 개인의 이력이나 학력, 장점을 홍보할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구당 사무실에는 상근 직원이 단 한 명. 매달 들어가는 경비 또한 적은 자금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할 수 있는 사무실 임대료가 762마르크, 우리 돈으로 45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렇게 작은 지구당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독일의 정당들이 뚜렷한 정책 대결을 통해 많은 당원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민주당은 시장 경제 정책을 표방해서 보수층의 지지를 받으며 50여만 명의 당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회민주당 역시 노동자 계층을 비롯 독일 전체에 70여만 명의 당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정당의 당원들은 매달 당비를 납부함으로써 투표권 등 당원의 책임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당비야말로 정당의 가장 중요한 자금원이라는 것입니다. Es gibt einen Mitgliederbestand von 734.000 Mitgliedern der SPD und die zahlen einen Mindestbeitrag von zurzeit 8 D-Mark, also etwa 3 Euro. Und nach oben ist der Mitgliedsbeitrag offen. Es gibt Abgeordnete zum Beispiel, die zahlen etwa 150 bis 200 Euro im Monat, alles Monatsbeträge. 실제로 현재 집권당인 3인당은 정당 수입의 절반 이상인 51%를 당비에 의해 충당하고 기민당 역시 41%를 당비로 조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당에서도 당비 납부 등 당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지구당 활동을 추진하는 의원들이 있기는 합니다. 16대 초선 의원인 이창복 의원. 그는 당선 후 당원들에게 소액의 당비 납부를 권해봤다고 합니다. 뭐 우리 회의에서 다 이제 당비를 내자 쉽게 그 과정 좀 생략하고 이렇게 쉽게 당비 내자 그랬는데 당비 왜 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서슴없이 해. 바로 그 얘기는 모든 연금은 다 지구당 위원장이 받는데 우리는 들러리에 쓰면 되는 건데 우리가 당비를 왜 내야 합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정당이 대표하는 특성이 어떤 그런 보편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어떤 정책이나 이념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당비 납부나 이런 것들을 받기는 좀 어려운 구조다. 결국 우리의 정당들이 지역주의의 뿌리를 두고 지구당을 상명하다 식으로 운영하는 한 당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당의 정책 대결에서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차별성을 드러내는 홍보, 조직 관리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역주의에 기생해온 우리 정당들의 생리야말로 고비용 정치 구조를 만들어낸 주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김한균 PD, 어떻습니까? 네, 올해 시도된 국민경선제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고 또 잡음도 적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민주화 차원에서는 물론 나아가 고비용 정치 구조를 개선하는 데도 그 실마리를 던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 자금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왜 정당 민주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암울한 7, 80년대를 온몸으로 투쟁해온 김영삼, 김대중, 양김 씨는 분명 독재를 종식시킨 민주투사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군사정권이 끝나고 나서도 새로운 민주적 정치 질서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지역분할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면서 양김 모두 보수를 중심으로 한 붕당정치 구조 안에 안주했던 것입니다. 지난 3월
김근태 고문의 양심 선언은 양김의 정치 유산으로 물려받은 보수 정치에 대한 반성이기도 했습니다. 김 고문은 작년 최고위원 경선에서 선관위에 신고한 금액 외에 권노갑 전 고문으로부터 받은 2천만 원 등 불법적 자금을 사용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권노갑 고문은 당의 선배고 또 원로입니다. 아마 당의 핵심으로서 이 후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일정하게 도와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 고문의 양심 선언은 그동안 언급조차 금기시되어오던 보수들의 정치 자금에 대한 최초의 발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정치적 보수가 원 외에는 물론이고 원 내도 지구당 위원장이 살림살이 하는데 지구당 살림을 꾸리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꾸리는데 드는 비용을 도와주는 사람이 제일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말하자면 정치적인 이 연고를 형성해 나가는 거죠. 정치 노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개파 파벌의 보스, 리더 역할을 하려면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예? 평상시에 다른 의원들 또는 지구당 위원장들도 좀 도와줘야 되고 또 그 파벌을 관리하려면 또 관리 비용이 들잖아요. 예? 그런 게 있어서 그분들은 막대한 돈이 들어왔죠. 그 역할을 하려면.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드는 정치를 부추기고 있고요. 특히 선거 때가 되면 보수들을 통해 거액의 불법적인 선거 자금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의 증언입니다. 중앙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액수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소위 말하면은 계보의 그 보수들이 그 관리 차원에서 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는 더 그 액수가 커지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때 소위 개파의 한 보수로부터 거의 2, 3일에 한 번꼴로 1억 원 정도씩을 그 공동체 다방으로 전달받은 사실도 있고요. 네. 비자금 사건 때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건 역시 흔히 양김의 가신들로 불리는 보수들이었습니다. 내가 뭐 소위 뭐 여러분이 실세는 아닌데 자꾸 내보고 실세라고 해서 내 실세가 뭔가 모르겠어요. 내가 어디 가면 실세라고 하면 깃털이라고 하는 깃털. 불모 날아가는 게 무슨 실세라. 권노갑 전 고문 역시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혐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혐의는 전혀 없는데 왜 구속됐어요? 비리 때문에 억울한 거죠. 고문이 어르시죠. 이들은 때로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이제 어르십시오. 건강하세요. 여기 가십시오. 억울하다. 이 권노갑 전 고문은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권노갑 전 고문은 한보 비리에 연루되어 옥살을 치렀고 홍인길 전 의원 역시 비자금 스캔들로 두 번이나 구속됐습니다. 정치 자금이라고 하는 본래 성격은 엄성이야. 지금까지 정당에 생기는 가부장적으로 보수 정치로 요즘 흔히 말하는 1인 지배 구조로 가기 때문에 공개 자금으로 가지고는 1인 지배 구조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몰래 내가 돈을 들어와야 부하들을 양육하고 내 계보를 만들 수가 있다고요. 20만이고 다른 데 10만. 자금줄을 쥔 보수들의 권한은 공천과 인사에 있어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결국 정치에 돈은 돈대로 들면서 민의는 전혀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막말로 뭐 말뚝만 박아놔도 당선이다 하는 그런 지역구가 생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 공천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확실한 당선 지역구인데 거기서 그냥 줄 리가 없죠. 지역감정이 보다 더 극심한 이후로는 뭐 공천 주는 사람의 입장이 굉장히 강화된 겁니다. 총재한테 권한이 있으면요. 총재한테 맹족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선거 지역구에 가가지고 내 선거 구민한테 지지를 받는 것보다는 총재한테 충성을 드려서 지지를 받는 게 국회의원 되는 더 빠른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총재를 의식을 하게 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된 국민경선제는 바로 고비용 정당 구조의 원인인 보수 정치를 청산하는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의 최고 권력인 대권과 당권을 민의에 의해 선출함으로써
보수들의 불법적인 정치 자금의 개입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1인 지배체제를 견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당 민주화야말로 정치 자금을 잡는 해법이기도 합니다. 네, 돈 안 드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정당들이 기본으로 돌아가서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구조를 갖춰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김학균 PD, 근데 실제로 네. 지금 당원들이 당비가 거의 전무한 우리 정당들은 당비를 어떻게 조달하고 있습니까? 네, 개개인이 당비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역시 국민의 돈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작년 한 해만 해도 약 267억 원, 양대 선거가 있는 올해는 1138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 정당들이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취재해봤습니다. 지난 2000년 12월 민주당의 새 의원이 자민련에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의석수의 부족으로 자민련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지 못하게 되자 의원님들에는 특단의 조치가 취해진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 3명을 자민련에 꼬아줘서 교섭단체를 결성케 하는 국민 기망극을 연출하고 말았습니다. 뭐 꼬죽이라기는 뭐 단어들 막 씁니다만 그보다는 궁여직책으로 우리의 의정활동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무리를 쓰겠지요. 최소한의 자기의 10% 국민의 지지에 대한 보답과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 이런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국고보조금도 일단 교섭단체에서 50%씩 나눠 쓰고 나머지 가지고서 비교섭단체에다 배분하다 보니까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의 지지를 받았으면 그 10%만큼은 국고보조를 받을 의무가 있는 거고. 자민련이 교섭단체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은 56억 원. 그렇지 않을 때는 16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실제로 작년에 지원되었던 지원금은 39억 6천만 원. 다른 당과 비교하면 왜 교섭단체에 집착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양대 선거가 있는 올 한 해에는 정당 전체에 지원되는 총액이 1138억여 원. 국고보조금이 처음 생긴 1981년과 비교하면 140배나 되는 금액입니다. 과연 정당들이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계속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처음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회계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2,900만 원이나 되는 전기요금을 하루에 두 번 냈다고 보고했습니다. 더군다나 영수증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또 모 정당의 경우 유급 사무원 수 제한 규정을 피해 급여 명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받았습니다. 2000년 7월까지 정책위원회 당직자와 전문위원이 모두 48명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 다음 달인 8월에는 갑자기 위원회 당직자와 전문위원들이 97명으로 49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8월 유급직원을 150명으로 제한하는 정당법이 발효되자 유급직원 중 49명을 정책위 전문위원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수석 전문위원회로 보고된 이들은 실제로 전산국이나 국제협력국 등에서 그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게 정책개발연구원으로 발령을 내놓고 정책개발부서가 아닌 부서에 근무하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위법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아닌 정치자금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6월과 7월에 100여만 원을 비롯 2천여만 원에 대해 영수증을 발행한 이 도시락 업체는 이미 4월에 폐업한 회사였습니다. 엉뚱하게 쓰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변인실 요원 활동비 40만 원.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여쭤볼게. 이거를 찍고 있거든요. 아르헨티나인데 뭐예요? 술집인데요. 술집이에요? 네. 어디예요? 그럼 가서 한번 물어나 보게. 리알이 하면 10만 파는 데가 아니지. 아, 그러니까.
실제로 찾아간 주소지에서 그곳이 윤락업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은 선관위의 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해마다 2월까지 수입 내역과 지출 명세를 담은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왔지만 선관위의 감사는 미온적입니다. 제출한 건가요? 지난해 시민단체의 감시를 거친 만큼 올해는 달라졌으리라는 기대로 회계보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전혀 영수증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간이 영수증과 입금표, 2억여 원의 정책활동비에는 세부 내역조차 없었습니다. 용도도 밝히지 않는 1억 원짜리 영수증을 버젓이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허위보고도 여전했습니다. 여의도 한 작은 죽집에서 하루에 세 차례나 20, 30만 원어치씩 죽을 먹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업소를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네, 늘 정치자금이 부족하다는 정당들이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방만하게 쓴 것에 대해서는 뭐라 변명할지 궁금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모아준 국고보조금만큼이라도 제대로 쓰이는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철 PD, 이 앞으로 정치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정치자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되고 있는 제도적 장치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제도보다는 실천 의지가 문제라는 지적들이 더 많습니다. 현재 어떤 것들이 제안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치 현실은 조금씩이나마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1999년 11월 독일의 콜 전 총리가 전격적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그에게 파이 세례까지 쏟아진 것은 다름 아닌 정치자금 스캔들 때문이었습니다. 콜이 이끌어온 기민당이 뇌물 의혹이 있는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였습니다. 지난 82년 집권한 이래 독일 통일을 이루고 명예로운 정치 인생을 걸어온 콜 총리였지만 결국 정치자금 스캔들 앞에는 힘없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Das bestand aus mehr als 20 Millionen D-Mark. Und dieses Konto war überhaupt nicht im Rechenschaftsbericht der Partei erwähnt. 콜 전 총리는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리됐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더욱 강경했습니다. Ganz schlecht. Ganz schlecht, denn das hat mit meiner Einstimmung und mit meiner Einstellung als Deutscher hat sich so etwas nicht vertragen. Das hat man nicht gekannt. Dieser Parteienskandal hat natürlich sehr aufrührend gewirkt und das Ergebnis war ja auch die Abwahl von Kohl. 콜 전 총리가 비자금 사건으로 얼룩진 채로 결국 기민당 명예당수직을 내놨습니다. 결국 국민들에 의해 콜은 20여 년간 지켜왔던 기민당 명예당수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당 회계보고서를 심사 처벌하는 국회의장의 결정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Und wenn es sich um eine Spende gehandelt hat, die die Partei nicht hätte annehmen dürfen, dann muss sie sogar den dreifachen Betrag abliefern. 그 결과 콜 총리에게는 벌금 4,100만 마르크, 약 256억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콜 총리는 돈을 준 기업의 이름은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독일이 비자금 스캔들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는 바로 기업에 관한 것입니다. 독일 헤센주의 재정감시국. 이곳에서는 기업이 정치권의 뇌물이나 불법 자금을 제공하는지 감시하는 일을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Kartell mitgewirkt hat, ob sie bestochen hat oder ähnliche Delikte begangen hat. Und dann eröffnen wir ein Verfahren und im Rahmen dieses Verfahrens prüfen wir die Zuverlässigkeit der Firma.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그 기업은 바로 부패 기업으로 분류, 블랙리스트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 입찰 등에 있어서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 해당 기업이 블랙리스트에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부패한 기업은 앞으로의 모든 경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을 통보해서 부패한 기업의 모든 경제활동을 아예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아버, wir unterstützen es sehr, weil es eine sehr wirksame Sanktion gegen Korruption ist. Während der Ausschluss aus öffentlichen Ausschreibungen aufgrund eines solchen Registers die Firma trifft und deswegen eine wirksamere Strafe ist als eine Verurteilung durch das Strafrecht. 부당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사용들이 규제가 되기 시작하면 저는 정치권에 투입되는 자금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점점 더 깨끗한 어떤 그런 정말로 자금들이 들어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 효율성이라는 측면도 바뀔 것이고 아마 유권자들도 의식이 바뀌어가려고 봅니다. 우리 정치 역시 불법 자금을 차단하는 것에서 나아가 모색해야 할 일은 깨끗한 정치 자금을 마련하는 길입니다. 창당 이후 최초로 열렸다는 민주노동당의 후원의 밤.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느 정당의 후원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내노라하는 기업인이나 유력인사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마치 집안 잔치처럼 가족, 아이들까지 함께 참석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민노당 당원들로 눈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던 것입니다. TV 외에 돈이 이제 후원금이라는 이름 하에 한 3만 원도 줬고 10만 원도 줬고 되는 대로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얼마를 줬습니까? 오늘은 3만 원 했습니다. 가령 이제 거대 정당 같은 경우 당원이 200만이다. 실제로 당비 내는 당원은 6천 명이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날 후원회에서 후원금을 받는 데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10만 원 이상은 수표로 받고 돈을 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선관위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총 한 1억 2천만 원 정도가 현장 모금됐습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약정액으로 이제 후원회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시면. 예. 현재 전국적인 민노당의 당원은 약 3만 명. 거대 정당들의 비교할 수 없이 적은 인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름만 걸어놓은 당원이 아닙니다. 약 80%가 당원 가입과 함께 비록 소행이지만 당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약 3만 명이 정당이 특정 집단이나 어떤 특정 세력의 어떤 돈으로 움직여지면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노동당은 전체 대다수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당이고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일하는 사람들이 내는 작은 돈을 가지고 정당을 움직여야만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취지에서 전체 예산을 당비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은 다른 정당들에서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원외지구당 살림을 꾸려온 지 4년째 허윤회 위원장의 사무실 역시 당원들로부터 당비를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거치는 돈은 약 388만 원으로 지구당 운영비의 30% 정도를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지금 등록돼 있는 게 675명이 당비를 내고 계십니다. 얼마씩이나 내세요? 대략 그냥 천 원씩 되는 분들도 계시고 일반 당원들 천 원 내는 분들이 천 원 내시는 분들이 한 더 네 분 계시고 그다음에 대개 이제 3천 원에서 만 원 사이가 대부분이고요. 그 돈을 내면 좀 뭔가 좀 달라집니까? 당원에 대한 생각 이런 게? 아무래도 더 참여하게 되는 의식이 좀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시간 있으면 왔다 갔다 할 정도였는데 이건 내 지구당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주인으로서 행세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망가짐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소액다수라는 게 참 중요하고 소액다수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정책 부담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 지구당의 매월 고정적인 당비를 3천 원에서 수만 원까지 내는 당원들 한 700명에 대해서는 저는 끝없는 정책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걷어주는 돈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책임을 지는데 그것은 이제 그런 정책 책임을 지는 게 올바른 정책이죠.
우리는 지금까지는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을 마련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일반 유권자들이 뭐 만 원, 이만 원 이런 소액의 돈을 내갖고선 정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정치인도 떳떳하고 또 소위 돈 많은 기업이나 또는 부자들의 유혹도 정치인들이 소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한 정치 풍토가 조성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감옥에 갇혀있는 정치인들의 예를 보듯이 돈을 쓰는 정치는 결국 돈을 먹고 이권을 주고받으면서 정치를 협잡과 뒷거래 수준으로 타락시키고 맙니다. 판 자체가 흐리면 아무리 정치인들에게 바뀌라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판에 돈을 정화하는 지름길은 역시 철저한 감시가 가능하고 투명한 제도적 장치일 수밖에 없고 그 또한 국민의 힘과 압력으로 확보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인들 요즘 우리 축구 선수들이 많이 부러울 겁니다. 우리 정치 더도 말고 축구만큼만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